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당하신 할머니들이 이제 5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일본 정부에 성의 있는 사죄는 없었고,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직접 목소리를 낸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를 연결하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저께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자 어떻게 해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또 기자회견을 하게 되신 건가요? 아 우리는 이제 나이도 많고 이렇게 아프고 죽을 날짜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선의를 베풀어서 좋게 하면 이웃 나라로서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화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아베랑 도도하고 거만하게.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이래서 이제는 벤노가 나와서 이제 사과해야 돼요. 벤노, 그 천황을 벤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옛날이 말이지 다 벤노가 말이야 군대도 조직하고 말이지 다 자기 조상들이 한 일이니까 벤노가 나와서 사과하고 배상해도 지금 너무 분하고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시받는 것 같고 그래서. 말도 하기 싫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실망하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판이 날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무시받고 살았으면 됐지 뭐 그놈들하고 싸우기도 싫고 뭐 그렇게 된 노가 말이지 일본에서는 대단한 사람이겠지만은 우리는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된 노가 나와서 이제 사과하고 예. 뭐 배상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뭐 아베가 말이지 어떤 짓을 하든 말든 우리 상관없겠어요. 예, 아베는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일본 천황이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말씀인데 자, 네. 일본 천황은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아, 우리한테 와서님이 좀 과거 조상이 잘못한 것 자기네들이 말이야 대신 빈다고 그러고 말이야 70년 동안 말이지 이렇게 인생을 짓밟은 말이지 보상을 당당히 해야죠. 네. 70년 세월에 대한 네, 그런 보상을 직접적으로 와서 또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너무나 분하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용서할 수 없어요. 저희 자기네들이 보상하고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 16살, 15살로 갖다 놔야지. 인간성이 틀려. 네. 자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제 우리 정부랑 이제 협상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성노예라는 단어를 쓰지 말게 해달라 이제 우리 정부에 요청을 했거든요. 자 이런 일본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그놈들이 예. 그렇게 틀려먹은 거예요. 어? 그럼 법도 없고 경호도 없고 그렇잖아. 예예. 예. 그러니까 보시기에 일본이 그게 무시받는 게 싫어. 예. 무시받는 게 싫어. 예. 그러니까 할머니 보시기에는 성노예라는 표현이 맞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뭐. 예예. 예. 이제 그 함께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셨던 김혜환 할머니가 지난 11일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네. 마음이 어떠셨어요? 얼마에 하나 죽었잖아. 네. 죽을 때 안 됐지. 예, 같이 피해를 봤던 할머니들이. 아니, 같이 피해를 봤다는 것도 인간적으로 말이야. 응? 세상에 살아도 말이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고 치매가 걸렸으니까 말을 못하고 밥을 못 먹다 죽었으니까. 예. 자, 할머니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제일 바라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제 바라는 거 뭐 있어 진짜. 응. 솔직하게 말이지. 사과하고 네. 배상하려는 것밖에 없어요. 예, 저희도 그 소송이 잘 진행되는지 명확히 보고 또 올바른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위안부 피해를 당하신 유희남 할머니를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구체적인 소송 취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소송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을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국제 소송을 굉장히 많은 대상을 상대로 제기하셨는데, 자 소송을 제기하신 이유는요? 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이 1991년부터 지금까지 약 24년간 그 전쟁 범죄 피해자로서 그 가해국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금 피해자분들이 현재 50분 만에 생존해 계시는데 그 평균 연령이 이제 90세라. 예,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시급함에 이러한 그 법적인 그 소송을 이제 제기하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국내에서나 일본 법정에서도 재판이 많이 진행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네. 국제 소송까지 나선 이유는 뭡니까? 그 일본 법원에서 제기된 재판에서 그 일본 재판부는 이제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네. 그 공소시효나 또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이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들이.
예, 그리고 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와의 협상에서는 그 국가 간 한계를 할머니들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이렇게 소송을 이제 나선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 소송을 하시면 더 좀 승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7월까지 일본 정부 답변을 기다리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베 담화가 8월로 예정되어 있기도 한데 약간 기한을 일기 잡은 거 아닌가요? 어떤 생각으로 또 그렇게 기한을 잡으신 거죠? 아, 그 이번 재판을 이제 4년 전부터 저 준비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한일 수교 50주년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예, 뭐 막상 지금 보면 큰 진전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저희가 이제 뭐 8월 아베 담화 아베 총리 담화를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일단 그 7월 14일에서 16일 사이에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8월에 아베 담화 예. 접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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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한 얘기도 들으셨을 텐데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였잖아요. 자, 이 발언은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그래서 좀 현 정부의 대일 요구가 좀 바뀐 게 아닌가. 특히 이제 뭐 22일 뭐 발언이나 전혀 진전된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좀 해결돼야 함에도 불구하지 않고 아직도 해결 못했다는 것은 그 정부의 어떤 대일 요구의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그 실패를 인정하기 앞서서 오히려 그 할머니들을 짐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또 다른 그 할머니들한테 큰 상처를 주는 단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 11일 그 김혜환, 김달선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50분, 50명까지 줄어든 상황인데 좀 할머니들의 심정도 많이 초조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떤 말씀들 많이 하십니까? 아,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매춘부로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그 어떤 가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내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나는 죽어서도 영원히 이렇게 명예 회복을 할 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예, 그래서 예, 반드시 이거는 그 가해국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이 돼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런 노력들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쉼터인 나눔의 집의 안신권 소장이었습니다.